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고. 금속 활자라는 거 하고 그 가끔 나오던 그 직지빵.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데 프랑스에 이렇게 뺏겼다. 옛날에 전쟁 났을 때 프랑스군이 뺏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용까지는 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직지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로 가르쳐가지고. 제가 입장했던 어느 곳보다도 함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오늘 제가 이 청주에 온 것은 제가 청주를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직지에 관해서 그 인쇄 관계로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우리 민족이 이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구텐베르크보다도 그건 1세기 앞서서 발명했다는 이 사실. 근데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이 청주에서 구텐베르크보다 뭐 한 1세기 빨리 어떠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내가 여기 청주에서 만든 그 직지 코드라는 영화도 내가 그 돈 주고 봤어요. 요새는 텔레비에서 돈을 내면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참 잘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직지가 청주에서 금속 활자로 제일 먼저 바뀌어져서 이렇게 등장했느냐. 물론 그 전에 그 고금 상정 예문이니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더 빠르지만, 그 모든 것이 뭔가 그 인류의 세계사적 기운이 이 청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건이 그야말로 세계사를 리드할 만한 이런 위대한 사건이 이 청주에서 벌어졌다는 사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항상 안타깝게 생각이 됐고, 여기 스님들도 와서 지금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그 꼭 중국에 있는 경전을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상당수가 한국 스님들의 그 어떠한 높은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중국 불교를 우리가 배워오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도식만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선 내가 직지라는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쓰지만, 보통 우리 직지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청주에서 직지 심경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금 직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직지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살 적에 그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책 이름이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여기 보이게 조선조에서 이 책에 여기 직지 심경이라고 썼거든요. 썼거든. 근데 그게 언제 썼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한 말에 어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기나긴 그 조선 왕조를 통해서 이 직지 심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의식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이라는 게 뭡니까? 경. 이렇게 직무를 짤 때 이렇게 벼리를 이렇게 세워서 세로로 이거를 경이라고 그러고 위라는 건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씨줄 날줄 그러잖아요. 옆으로 넣는 거를 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그 사물의 벼리가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높여서 쓴 말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진 경전을 보면은 시서 예약 역춘춘이 하는 중국의 그 경전들이 있지만은 그 경전들이 시다 그래 우리가 시경 그러면 시라 그랬지 이걸 시경이라고는 예가 없어요. 선진문헌에서 선진문헌에서 시경이라고 한 예가 없고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13경 중국의 13경이라는 것은 거의 송대나 내려와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본 여러분들 성경 그러면 뭐 성스러운 경전 이래서 뭐 대단히 높은 거 같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번역 안 하거든요. 세이쇼라고 그래, 서라고 그래, 성서라고. 예? 일본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이블이라는 건 원래 이 바이블이라는 건 비블로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그 레바논에 가면 비블로스라는 도시도 있지만 바피루스라는 그 어원에서 온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냥 종이, 책 이런 의미예요. 예? 바피루스에서 온 것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원어에 충실하게 성서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지심경 그러면 야 불교의 뭐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직지를 왜 직지심체요절인데 왜 그걸 갖다가 직지심경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모양이라 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이 직지심경이라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직지심경이지 왜 그걸 거기다가 경전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해야 될 시점에서 왜 그거를 갖다가 직지심경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직지심체요절은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직지는 직지심경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정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용두사라고 저 정조가 자기 아버지 무덤을 옮겨놓고 예? 무덤을 지키는 사찰을 용두사로 정해놓고 거기서 발간한 경전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부모 은중경이라고 은중경이라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어머님 노래인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 자리 가른 자리 가라니시라는 게 뭐야? 어린애 무슨 뭐 저 기저귀 이렇게 갈아준다는 걸로 생각하죠? 옛날엔 집이면은
비가 내려가지고 이 안방이라도 멍석 깔아놓은 데가 다 비가 내려가지고 질척질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자리는 자기가 눕고 엄마가, 애는 마른 자리에다가 이렇게 누우면서 기르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라는 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게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말이요. 예? 그런데 이 부모 은중경도 여기 경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부모 은중경도. 그런데 이 부모 은중경이 이게 무슨 조선 말기 때 맺는 건 줄 알아요? 천만에 이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거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직지심경과 같은 시대의 고려 말에 만들어진 가지산문의 어느 위대한 학승이 만든 경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에 없어요. 이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한국에서 나온 경전도 우리가 말하면 사실은 그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위경으로 빠진 위경이에요. 위경은. 그거는 중국 경전과 우리 토착 경전만 있을 뿐이지 위경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부모 은중경도 한국에서 성립한 경전이에요. 근데 직지심경도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직지심경의 내용을 엄밀하게 대조해 보지 않고 그저 이게 서곡 천공이라는 사람한테서 받았다. 이거 개똥같은 소리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거를 갖다가 적당히 편찬한 거다. 하여튼 이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 전체 이름이 뭐죠? 그게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이다 이런 이름인데 이거를 내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대강 끝날 것 같아요. 이 첫 강의는. 근데 백운화상이 초록했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백운화상이 초록했다는 말이니까 여기서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럼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 중국에 있느냐? 없어요. 그 없어요. 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서국 천공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물론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죠. 근데 서곡 천공을 이 사람이 만난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구법을 하러 갔고 무슨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갔다. 이 쌩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이 사람이 가서 만난 게 며칠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무슨 구법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며칠 만난 거야. 며칠 만난 것이고 그렇고 이 사람이 가서 그 서곡 천공과 나눈 대화 내용이니 이런 것도 무슨 인가를 받다 안 받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 중국에 간 것도 이 사람이 1351년에 갔는데 그럼 그 이 사람이 54살인데 54살이라는 건 옛날에 다 늙어서 간 거지. 다 이미 성숙할 대로 완숙한 경지에서 그야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 거지. 물론 서곡 천공이라는 분은 우리 백운화상보다는 한 26세인가 위에요. 한 세대가 윗분이기 때문에 그 선생으로 모셨을 것이고 이 은사로서의 어떤 대접은 했겠지만은 백운화상이 누구냐? 백운화상이 누구냐?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은 그야말로 1298년에 태어나서 1374년까지 사셨으니까 이때는 고려, 그러니까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건국한 것이 1368년이니까 이 중국으로 볼 때는 원명 교책이고 그야말로 고려가 이렇게 쇠락해가는 그 마지막 시기를 사신 분이지만은 이분의 그 어떠한 이 도의 경지, 이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계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이 대단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중국 불교사 전체 그리고 한국 불교사 전체를 여러분들이 통관을 해야 직지심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은 고려를 내가 얘기를 하려면은 고려를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가장 테레비도 그 조선조 사극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식이든 모든 것, 그 지금 의복이든 모든 것이 이 의식주가 모두가 전통에 관계된 게 구한말의 인상이에요. 조선 말기의 모습이라고 주로. 과연 고려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주 내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고려는 제후국이 아니에요. 제후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제후국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근데 조선조를 건국한 사람들은 이성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제후국으로 규정했어요. 처음부터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최영 장군만 해도 위화도를 갑시다 그러는데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되돌려가지고 조선조를 건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만 해도 잘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고려의 영토가 어디였는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 그러면 한 뭐 여기쯤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만 해도 이 요동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고려가 지배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의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만 해도 이 광활한 이쪽 지역을 복잡하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조선을 건국하자는 건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항상 명나라에 대한 제후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이 고려가 살던 시대, 고려가 살았던 시대는 고려가 존재했던 시대는 그때는 송나라도 남송 북송으로 갈라져서 통일 왕조를 이루고 있지 못했고 거란이라 이게 요동 지역에는 전부 요 지역에는 거란족이 흥기해서 나라를 요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고 저 위로는 여진족이 또 금이라는 대국을 만들어서 흥기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판도가 복잡했어요. 그런데서 뭐냐면 고려는 어디까지나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는 황제국이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려사 내에서도 그거를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왕건을 황제로 칭하는 사례가 많이 고려사 내에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사방에서 나오는 불상인 이런 데 고려 불상을 보면 임금을 황제라고 칭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청주에 바로 있잖아요. 청주에. 용두사지 철간 철당관 그거를 이 보시면 알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국보 1호가 철당관이 돼 여기. 최근에 불을 타는 바람에 더 김샜지만 남대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건물이 거기 들락날락하는 그냥 조선 왕조 때 만들어진 그 성문의 성문이다. 그게 어떻게 국보 1호가 돼요? 일본에도 국보 1호가 뭡니까? 미륵 반가자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보 1호의 자격을 갖는 거는 여기 철당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당관이야말로 거기에 준풍이라는 광종 고려 자원적 초기잖아요. 광종의 연호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어마어마한 그 이거를 쇠로 주물로 해서 그걸 부어 만들어서 그렇게 올릴 정도면은 그리고 그 쇠의 질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우수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녹슬지 않고 글씨들이 거기 명문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부어 만든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지역이 쇠가 많이 생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쇠를 갖다 녹이고 그런 주물을 만드는 기술이 엄청 축적돼 있었고 그런 스케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당관뿐만 아니라 그런 데다 걸어놓는 불교의 예를 들면 탱화 같은 것만 해도 고려 탱화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교합니다. 중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려 청자 그러면 여러분 고려라는 건 송나라 자기의 영향인데 이렇게 써요. 그게 아니지. 중국의 송자는 고려 청자의 일종의 짝퉁이 품이에요. 아니 보면 알잖아요. 퀄리티가 요새 한국 저 핸드폰하고 중국 핸드폰 차이처럼 그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제를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국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모든 매사에. 마찬가지로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직지 고드에서도 1330몇 년인가 로마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여기다 사신을 보냈잖아요. 고려 황제국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한국 이 고려라고 하는 것은 황제국이라고 하는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이잖아요. 개경이라는 게 왜 열릿개를 썼어요? 전 우주를 향해서 열려 있는 제국의 수도라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개경에 대해서 그 쓴 그 이걸 보면은 그리고 개경의 그 둘레 성곽의 둘레가 서울 현재 그 뒤로 서울로 왔잖아요. 근데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은 18km인가 그런데 거기 26km인가 하여튼 예, 내가 지금 거기 다 써놨는데 그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클 뿐만이 아니라 그 대문들의 이 숫자라든가 그 이 황성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우습게 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려 그러면은 끝이 없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내가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팔만대장경 그러면은 이 한심한 게 뭐냐면 마치 팔만대장경 그러면은 무슨 거란족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래서 불심을 저기 해서 어느 미친놈이 지금 총칼이 들어오는데 대장경 방각을 해서 저 전쟁을 막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데 내가 이거 세밀하게 이해하려면 한이 없는데 이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그게 판각수가 8만 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전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그 우수한 판본을 모아다가 전 세계에서 모아다가 그거를 다 붓으로 써서 그걸 하나하나 목각으로 판각을 하잖아요. 판각을 하려면은 그 목각의 나무 재료부터 전부 세밀하게 교정을 봐야 되고 그 인원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게 보통 이게 무슨 누가 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2차 대전이 터졌는데 몽고 대전이면 이 세계 2차 대전이나 마치 세계 대전이 터졌는데 그 세계 대전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도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브리타니카 엔사이클로피에디아나 대형 백과사전 이런 거를 훨씬 능가하는 백과사전을 만약에 우리가 6.25 전쟁 통해 편찬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능할 일입니까 그 당시에? 에? 가능할 일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건 아마 미국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서 6.25가 터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어떤가? 여러분들 20세기의 모든 불교학의 연구가 가장 발달한 데가 뭐니 해도 일본학입니다. 그 일본에서 불교학이 대정령관에 대해 대정대장경이라는 신수대장경이라는 것을 다카쿠스 준지로 만드는데 그것에 이 사람들이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게 그 대정대장경의 저본이 우리 팔만대장경이에요. 이 팔만대장경 때문에 20세기 불교학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고려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를 팟 그 목각을 해냈다라고 할 적에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감을 잡으셔야지. 네? 네. 이 조선 왕조를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고려의 이 유적들이 너무 지금 사라져가고 인멸되는데 예를 들면 은입사 이런 그 청동기라든가 이런 불교의 재기라든가 이 여러분들 남아있는 모든 불교의 유품들은 조선 왕조 때보다 훨씬 격이 높습니다. 매사가 그 당시 하다못해 이 종이도 그렇지만은 가장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품념은 고려 가위요. 고려 가위가 이게 세계적으로 으뜸이었어요. 그만큼 철이 단단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려는 뭐 그냥 팔관에 연등에 나고 스님들 타락하고 뭐 신돈이가 어쩌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은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맨날 식민지 사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식민지 사관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곡한 것은 약과예요. 조선 왕조가 성립하면서
고려의 역사를 왜곡한 것은 더 끔찍합니다. 더 끔찍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고려사라는 이 방대한 자료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도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도 매번 매 조대가 끝나면 실록을 쓰잖아요. 이 승정원 일기부터 뭐 그리고 사관들이 그 사관의 초를 다 잡잖아요. 결국 그런 것이 고려에도 매 조대 그마다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가 처음 쓸 적에도 엄청난 자료가 있었어요. 고려사를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거를 싸그리 인멸시킨 거예요. 싸그리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전부 왜곡을 하고. 그 왜곡의 첫째, 고려는 제후국이다 이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기존 체면은 본기를 써야 돼, 본기. 그 이 중국의 이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본기를 썼는데 본기가 없어요. 고려는 본기를 썼는데 세가로부터 시작한 세가라는 거는 제후국의 역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사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왜곡의 역사인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이 고려사를 보고 고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 있는 철당관이 배겠냐 이거 눈깔에. 그러니까 당연히 직지가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직지를 갖다가 무슨 심경이라 경이라고 감히 어떻게 말하냐. 웃기는 얘기지. 직지 심경 아니라 그 하랍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고려 불교가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 뭐 교종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통불교요. 이 통불교의 전통이 이미 누구부터? 원효부터 확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종파의 관계가 없이 진리면은 모두 받아들인다. 이게 통불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불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슨 종파, 누누누파, 감리교가 어떻고 장로교가 어떻고 예장이 어떻고 기장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지. 아 내가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것은 이 시달다가 깨달아서 한 얘기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깨달아서 어떻게 실천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 건데 그 고민이 뭐냐. 어느 시대나 이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에? 무슨 어디 학문이 무슨 하늘에서 있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철학은 그리고 원효의 철학은 원효가 안고 있던 안고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상가들의 고민으로 볼 적에 우리 사회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테마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념적인 분열, 남북 분열, 종교 간의 갈등 모든 게 분열이에요. 사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분열이에요. 그러면 양극화도 그렇고 모든 게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분열이야. 틈이 생겨서 부부 집안에도 항상 싸움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도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같이 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인간은 같이 모여서 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 분열을 통합시키려는 노력
분열된 상태로 살지를 말고 그런 인간의 어떤 그 하나로 모아지고 싶은 또 열망이 있으니까 인간들에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분열하고 서로 욕하고 아 쟤는 뭐 틀렸다, 쟤는 뭐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쟤는 나하고 신념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나가보자, 이러한 그 통합의 이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종교가 가장 강하게 작용이 있어요. 근세 와서는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철학 이런 것들이 힘을 받았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니까 지금 원효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도 원효의 고민은 뭐냐면은 그 당시 신라가 통일 신라 이후에 엄청 그 이전에 지방 호족들이라든가 또 골품 제도라는 게 신라에 있어가지고 다 신분적 규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방마다 또 지방색이 다르고 이러이러한 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나가느냐. 원효가 무슨 자기가 무슨 여자 때문에 요속공주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파괴를 하는 것도 자기가 이 통합을 위해서 그 고매한 정신세계를 달리는 원효지만은 몸은 이 진창 구석에서 이 분열되어 있는 민중과 같이 무예의 춤을 추면서 이들과 뒹굴면서 무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심, 대승기 신론서의 원효 사상의 일심을 어떻게, 인간은 이 일심이라는 결국 진여문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진여물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욕망이 생겼다가 멸하기도 하고 항상 인간이 변하는 생멸문이 있는가 하면 항상 참인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이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본체고 이게 현상이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 동양 사상에는 서양의 본체 현상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결국 진여가 됐든 생멸물이든 이것이 본체는 하나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이 테마가 지금 이 직지심경에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사상도 이 화쟁 이 신문 화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분쟁, 모든 분열을 어떻게 한 마음 일심으로 이거를 통합시켜 나가느냐. 그런데 원효는 정말 위대합니다. 원효 때는 지금 앞으로 얘기를 했지만 선이라는 게 없었다 그 말이요. 원효 시대는 선이라는 건 당나라 말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저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원효는 선이라는 개념을, 물론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종이라는 게 이 인도로부터 있지만 중국의 선종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본질적인, 아주 본질적인 나는 아나키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이라는 게 정말 모든 가치를 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선에 딱 한마디만 우선. 운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헌이라고 운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곱 부를 걸으다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천하 유와 독절, 하늘 위로 하늘 밑으로 오로지 존재하는 건 나 홀로뿐이다. 그러면서 세바 이거 꼬마가 태어나자마자 요만한 것이 일곱 발짝을 뛰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은문이 얘기하기를 그 유명한 염송입니다. 염의 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고 놈의 새끼를 막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그대로만 다 살이라고 때려 죽어서 개새끼 먹이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 배를 물렸더라면 이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다. 뭐 어때요? 충격받지 않아? 예수 그놈의 새끼가 마리아에서 나왔을 구유에 있는 새끼를 팍 째려 죽여가지고 말한테 줬으면 천하가 이렇게 개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철저한 권위에 대한 부정, 철저한 권위주의의 부정. 우리는 선으로부터 지금도 배울 것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응? 이러한 정신을 이 구현한 책이 바로 직지심경이라고 말이에요. 네? 유명한 책으로 경덕 전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등록이라는 건 뭐예요? 전할 전자, 등은 뭐예요? 등불 등자예요. 등불을 전한 기록, 그런 얘기죠? 그 경덕 전등록에 이런 얘기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몇 개를 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경덕 전등록을 너무 거기는 1700개인가 하여튼 이런 엄청난 조사들의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추려서 다시 구성을 한 것이 직지심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경덕 전등록의 카피라든가 썸마리가 아니고 Creative Reconstruction. 그것은 아주 창조적인 재구성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백운 화상의 창작입니다. 창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록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베꼈다는 의미가 아니고 백운 화상께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내용인즉슨 불조들이 불조 불교를 만들어 온 조종에 대한 조종에 해당하는 그 등불을 전한 위대한 조사들이 직지 뭐냐면 너희는 어디 딴 데 하나님을 믿어라. 야 예수를 믿어라. 나도 목사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거짓말 아니고 기장 목사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예수는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져야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막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에? 부활한다는 건 여러분 죽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죽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란 말이죠. 응? 자기를 버리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와 시달따나 난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흥덕사에서 이걸 펴낸 직지. 야 하나님이 저기 있어? 부처가 저기 있어? 웃기지 마라 이 새끼들아.
네 마음을 곧바로 직자. 이게 히라보로 유티스, 마가복음에 유티스, 곧바로 네 마음의 본체를, 네 마음의 본 모습을 가리켜라. 직지 심체. 그 너희가 진짜 깨달음을 얻거나 너희들이 성부를, 우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교도 뭐냐면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 똑같은 말씀들을 불교도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지 심체. 그러나 너 마음에 너가 곧 예수고 너가 곧 부처고. 조그만 학생이 잘 듣네 정말. 네가 부처야. 이러한 그 직지 심체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에 요절. 그 요절이라는 건 썸마리가 아니라, 그 요절이라는 거는 그 핵심, 에센스, 그 심체를 곧바로 가리키는 핵심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백운화상의 발심이 바로 이겁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이 애처롭게. 이거를 쓰신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은 너무도 위대한 고려인의 경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서곡 청공을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을 조금 세밀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